15만 7천 명의 쟁쟁한 경쟁자를 제치고 이제 단 2명의 지원자만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여기는 우리말 출판사 신입사원 공개 채용 현장입니다. 그 최종 단계로 일본어 잔재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자, 순수 우리말 찾기입니다. 다음 네 개의 보기 중 순수 우리말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수부지, 다대기, 새꽃이 18번. 정답! 18번. 띵! 고수부지. 띵! 정답! 새꽃이. 띵! 다대기. 띵! 정답은 없습니다. 네? 없어요. 정답이 없었습니다. 저희 두 분은 그러면 이 문제 중에서 다대기, 우리말로 하면 뭘 것 같나요? 전부 다 대기해라, 뭐 그런 뜻 아닌가? 어? 다 대기. 다 대기. 그러면 고승지는 무슨 뜻일 것 같습니까? 힘들 때 가는 데죠. 고수부지는 물가의 언덕을 뜻하는 둔치라는 말로 바꿔서 사용해줘야 돼요. 자, 그리고 다대기는 두드리다라는 말을 뜻하는 다타키라는 일본어에서 온 말입니다. 이거를 순화하려면 다진 양념이라는 말로 바꿔서 써야 합니다. 이어서 또 새꽃이 같은 경우에는 뼈째 썰어먹는 회를 뜻하는 말이고요. 우리가 애창곡 얘기할 때 18번, 18번 얘기하는데 이건 또 일본식 표현인데 일본 에도 시대 가부키 배우가 가장 인기 있는 작품 18편을 선정해서 부른 데서 유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18번이 아니라 애창곡이라고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내도록 하겠습니다. 낑깡, 땡깡, 만땅, 유돌이. 정답. 낑깡. 땡. 만땅. 아닙니다. 땡깡. 땡! 유두리! 땡! 정답은 이번에도 없었습니다. 정답이 왜 다 없어요? 정답을 분간할 수 있는 능력을 찾을 수 있는지 그거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냈던 거고 일단은 좀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낑깡. 낑깡이란 말은 일본어 킹칸에서 유래된 말로 우리말로는 금귤이라고 바꿔서 쓰셔야 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땡깡이란 말은 정말 만약에 쓰실 때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간지를 뜻하는 댕칸이라는 말에서 온 말인 만큼 절대로 쓰시면 안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간질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뇌전증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일상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가 땡깡불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건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제부터는 투정불이다 라고 쓰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만땅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드릴게요. 가득 차다라는 뜻의 한자어 만과 그리고 일본식 영어 표현인 탱크를 합쳐진 말이 바로 만땅이에요. 그냥 가득 채워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유돌이는 느긋함 혹은 여유로움을 뜻하는 말인데 융통성이라는 단어로 교체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종 라운드가 모두 끝났고요. 두 분 중에서 오늘 최종 합격자는 바로 없었습니다. 아니 이거 완전 유두리 없이 그냥 땡깡 부리는 거 아니에요? 어허. 아이 그런 말 쓰면 안 되고 융통성 없이 고집 부린다고 하셔야죠. 야, 그렇죠. 박수. 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지원자는. 아주 훌륭한 지원자였어요. 네, 우리말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은 우리말을 더 많이 쓰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신입사원 공개 채용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원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